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SK하이닉스와 빙그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전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 퀄텀과의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초가가 6% 넘는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상황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전일에 이런 소식이 더 현실감을 더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AI 반도체 주요 고객사 특히 엔비디아향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3분기부터 DRAM 사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분기에 DRAM 사업과 흑자 전환하는 것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 HBM3라든지 DDR5가 출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는 기존과 다르게 삼성전자와는 약간의 기술적으로 그 기술 격차가 약간 벌어져 있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AI 반도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기술 격차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술 우위를 통해서 향후 6개월 정도 가량은 이런 고성능 제품들에 대한 수주가 경쟁사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DRAM 사업과 흑자 전환이 되면서 4분기와 내년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턴어라운드 된다면 이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최근에 그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익 성장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CMO 업체로서 최근 CMO 업체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어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중소형 바이오텍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면서 그 CMO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꾸준한 수주를 통해서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이익 성장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의 주가 하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MO 업체들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익 성장 우려감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부식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